네, 두릅 산행을 나왔는데 아, 한 세 군데 옮겨서 조금 손맛을 보고 있습니다. 한번 보십시오. 이 길은 감벌을 한 산인데 한 4년 5년 정도 됐겠네요. 감벌한 지 이제 두릅이 막 엄청 올라옵니다. 그래서 또 이런 곳에도 앞으로 몇 년 후에 나무가 자라면 이 두릅들이 도태가 됩니다. 그래서 몇 년 정도는 두릅을 아주 맛있는 두릅을 많이 딸 수 있습니다. 여기는 경북 북부 지방이라서 이제 한참 시작. 그늘에는 아직 총알이 있고요. 약간 햇빛 들어오는 곳에서는 핀대도 있고 딱 먹기 좋을 만큼 크기가 자란 것도 있고 아주 다양합니다. 오늘 보니까 살짝 늦은 감도 있고 또 뭐 장소에 따라서 굉장히 뭐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시기를 맞춰서는 올 수가 없습니다. 한 세 번 더 와야지 초벌, 두벌, 마지막 이렇게 다 딸 수 있기 때문에 뭐 발품을 계속 팔아서 두릅이 얼마나 큰지 항상 확인하고 있어야지 채취할 수 있는 두릅을 딸 수가 있습니다. 감벌한 지역이라서 보이십니까? 약 한 20, 30km 정도는 혼자서 채취가 가능할 듯 합니다. 어우, 배낭에 무게가 어깨를 짓누르고 있습니다, 지금. 한 시간 새벽에 왔는데 두 군데 가서 거의 꽝 수준입니다. 두릅도 많이 없고 또 먼저 다녀가신 님들이 벌써 따가고 없는 지역도 있고 해서 꽝을 두 군데 하고 옮겼습니다. 세 번째에서 제대로 지금 만났습니다. 나무가 큰 것은 아직 총알입니다. 그래서 아직 채취가 빠르기도 하고요. 뭐 아주 다양합니다. 여기는 지금 핀 거, 총알, 딱 맞는 거, 뭐 종류별로 다 있습니다. 자, 채취를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